기판은 어린이 같다. 무슨 기판이다 기판이야. 근데 왜 안 오시지? 오. 누워보라고? 차이 없지? 요즘 거의 택배가 하루에 10개씩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기용품들을 거의 요즘 미친듯이 사고 있는데, 일단 젖병 집게, 젖병 세척솔, 그리고 청기저귀 뭐 이렇게 왔고, 이제 아기용품도 조금씩 오고 있으니까 온 김에 방을 조금씩 꾸며봐야겠습니다. 뭔 놈의 과자 이렇게 맛있대? 先月から少しずつ片付けをしてきたんですけど、まあ終わりではないんですけど、ほぼほぼ片付けは終わりました。もともとこの部屋はなんか仕事部屋として使ってたんですけど、まあ、どうせ仕事はリビングでしてるし子供の部屋にし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家具の色は全部アイボリーに統一して、低めのベッドと収納クローゼットを2つ買って、수납장은제일위에는아직까지그냥제물건넣어놨고두번째칸부터애기건데이뭐옷이랑기저귀천종류를다넣어놨거든요근데요건어차피빨래를많이해야되기때문에일단은대충박아놓은상태입니다이건前から使ってた収納棚 이거는젖병소독기랑젖병건조대인데스펙트라에서선물받은제품이거든요사실이거를방에둘거는아니고나중에애기태어나면은주방으로옮길거긴한데이색깔이완전가구랑딱맞춘것같은이색상도파스텔톤이어가지고인테리어도안해치고크기도너무크지도작지도않은사이즈인데지금뭐설치는안했지만안에가기2단으로돼있어요그래서젖병도되게넉넉하게들어가는사이즈입니다그리고이거는젖병건조대인데얘랑색깔이깔맞춤이에요둘다파스텔톤베이지약간이런느낌지금은제가가로로뒀는데만약에공간이협소하다그러면은요렇게세로로둬도되거든요세로로두면은공간절약이조금더되니까나중에저는부엌에서는세로로둘생각입니다그다음에이젖병도선물을받았어요미끼에디션인데사실지금은이젖병을쓸아기가없잖아요그래서요거는뭐애기태어나면은다시자세히리뷰를할거지만아마이게그림이또있고이러니까애기가좋아하지않을까하는저의뇌피셜입니다뭐이거는제가리뷰를할수없잖아요제가젖병을쓸수없으니까그다음에요거는디데이달력이제애기태어나려면은60일남았기때문에요것도약간브라운톤으로요것도준비를해뒀고그다음은뭐요것들은전부다예전부터있는거예요조명이랑저달조명행성조명도예전에작년에광고로받은건데애기방이랑잘어울릴것같아서뒀고요거는브랜드는까먹었는데바운서원목바운서랑그다음에원목모빌요것도세트로요거는당근으로왔어요네요거는비주비노옆방구예요요거는선물받은거고그리고이거는소베만기저귀교환대인데지금은그냥접어가지고벽에세워두고있어요그리고애기방용무소음무선선풍기도미리하나사놨어요사실아직방이완전히정리된게아니어서뭐가많이없기는한데출산까지두달정도남았기때문에꾸준히정리도하고구매도하고할것같아요너무철저하게엄마취향대로꾸며진방이긴한데다행인게여자애라서그나마좀저랑비슷하지않을까하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남자애면은공룡에막이런거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남편 퇴근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언니랑 통화하느라고 밥 준비를 너무 늦게 시작했어. 이 남편이 치킨을 너무 좋아하는데 저도 좋아는 하지만 근데 얘는 너무 좋아해서 이틀 전에 먹었는데 오늘 또 먹자 그래서 안 된다고 오늘은 집밥 먹으라고 해서 지금 밥을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자, 오늘은 호박전 만들고 사골 우거지 국이랑 이건 있는 거랑 그리고 스팸 구워주고 팽이버섯 볶음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꿈짜리가 너무 재미 불었대. 그러니까 운 게 아니라 너무 충격 받아가지고 꿈 때문에 오늘 꿈을 꿨는데 애가 제 안에서 죽는 꿈을 꿔가지고 새벽에 울면서 깨고 막. 아니 왜 그런 꿈을 꿨지? 의사쌤이 아무렇지 않게 이제 꺼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아무렇지 않은 거야. 걱정해서 그럴 수도 있다. 아 진짜 재수 없는 거네. 제 꿈. 鏡をこうリビングの方に移動しました。あとお腹。やばくないですかこれ。こう農具工の音が같은느낌인데。 네, 오나카도 こんなに 크게 났다시. この間 스타디오에서 마타니티 포토를 撮ってきたんですけど 思ったよりそこまで気に入ってなくて、ね、こうセルフスタジオでもう一回撮ろうと思って家の近くのこうスタジオを予約してきたんですけど、全部合わせて 3만 원だから 3,000 円 くらいで撮れるんで、こっちの方が得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まあもちろんスタジオはこう子供の撮影も含めてなんですけど、でも 10만 円は普通に超えるから、まあちょっともったいないって感じ。 でもちょっと心配なのが、ナンナは撮影になれてなくて、顔、こう表情が一つしかないんですよ。こう、目は真顔で、口だけちょっと無理やり笑ってる、こんな。でも安いから。6時からなんで、あと1時間。で、ご飯食べて、パッと取りに行ってきます。 맛있었다. 가볼까요? 너무 크다. 이거 괜찮다. 이거 할까? 이거 괜찮네. 9번하고 17번? 자기야, 먹어봐봐. 우중주 사탕. 그니까. 바꿔 먹자.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은 느낌? 뭐 돌사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문가가 찍는 게 좋겠지만 만삭 촬영이야. 엄마 아빠 찍는 거니까 가성비 따지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은. 잘 나왔다 진짜. 오늘 검진 갔다가 의사쌤한테 웨이트 해도 되냐고 여쭤봤더니 된다고 해서 웨이트를 조금 빡세게 했는데 오늘 잠을 못 자가지고 밥을 제대로 한 끼도 안 먹었더니 운동할 힘이 안 생기네. 제가 헬스장을 한 이때까지 합쳐서 한 4년은 다닌 것 같은데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헬스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보긴 한 것 같아요. 필라테스나 요가 이런 걸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선생님이 주변에서 막 배가 작다 이런 얘기 해도 신경 쓰지 말라고 원래 체질이 마른 사람들은 배가 많이 안 나오니까
그런 얘기 듣는다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배가 작다는 얘기를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내가 크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정도면 크지 않나? 밥 먹어야겠다.